악마의 꽃! 지난번과는 달라졌군, 원숭이. 한 방에 해치울 순 없겠어. 당연하지! 이번엔 네가 당할 차례다, 혼세몽! 예? 네 생각처럼 되진 않을걸! 간다! 이야! 자! 아, 천왕보검이다! 내가 저 곰에 당했었지! 조심해서, 도검! 걱정 마! 두 번 당하진 않아! 내게도 천자보구가 있다고! 이야! 선호공! 아이고, 굉장하군요, 둘 다! 거기 쓰게! 아이고, 아이고, 해방꾼이 없었을 때를 놓칠 수 없지. 이럴 시간이 없다, 선호공! 지켜라! 대마왕의 부활을 막아야 해! 웃기지 마! 이제는 속지 않아! 부활 전자탈을 뺏어간 게 누군데! 이러다 때를 놓치겠군! 비켜서지 않는다면 강제로 쓰러뜨릴 수밖에! 할 수 있다면 해봐! 오늘 태우는 지옥의 불길이여! 내 명을 받아 악을 불살라라! 불꽃! 야! 싸늘하게 얼어붙은 빙하의 결정체여! 온기를 빼앗고 모든 것을 얼려라! 차가울 한! 어쩐 일인지는 모르지만 저 둘이 서로를 방해해주고 있으니 내겐 정말 잘된 일이지. 부활 천자탄. 그래,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진다. 위대하신 대모왕님이 부활하시는 거야. 누구냐? 대마왕을 부활시키려는 당신들의 계획은 다 알고 있어. 우리가 그 계획을 막아주겠어, 질투마녀. 그렇지, 샤오? 물론이지. 가소로운 것들 같으니 끝까지 날 방해하겠다. 샤오야! 아니야! 조심해, 샤오! 질투마녀가 공격해 올 거야! 감히 날 귀찮게 만든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주지!
몸놀림이 제법 잽싸지만 내 소나기를 빠져나갈 순 없지! 따끔한 맛을 보여줘! 누구 맘대로! 야! 괜찮아, 삼장? 어, 고마워, 샤오. 천계의 공주님이신가? 겁 없이 까불고 다닌다는 얘긴 들었지. 그 겁 없는 공주의 공격을 받아보시지! 야! 제법 매손맛이 있구나, 흔내기 아가씨들. 저깁니다! 건방진 원숭이 놈들! 감히 이 몸을 무시하고 단독 행동을 했겠다! 가자! 마족들은 내가 처리한다! 저, 아차 장군님! 대장군이다! 대장군님! 그런데 샤오 공주님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대마왕이 부활하는 거면 어떡하죠?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가 한 말 따위 무시해도 된다! 설령 정말로 대마왕이 부활한다 해도 이 아차가 물리쳐버리면 그만이다! 천계 대장군인 내가 못해낼 리가 없지! 예, 역시 만만치 않군 본세마왕! 니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손오공? 당연하지! 니놈과 결판을 내고 있잖아! 야! 말이 통하지 않는군!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겠군.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겠어. 은밀하고 비밀스런 암흑의 장막이 대지를 뒤덮어 존재를 감춰라. 안개 무! 조심해야겠어, 남자들! 몰아쳐라, 안개요! 삼장 위험해! 여기가 어디지? 삼장!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그 애를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거기냐? 이거나! 드디어 붙잡았군, 천계의 공주! 샤오! 어디 하늘을 파는 거냐! 자, 어떻게 괴롭혀줄까? 짓도 마녀! 자! 나서라! 어디로 갔지? 쟤 원세막 이 녀석! 지금까지 잘도 우릴 방해해 왔겠다. 저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면 더 이상 까불지 못하겠지? 이건 놓지 못해! 샤오!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많이 다쳤군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샤오를 구해야 하는데. 안 돼! 잘 가라. 바람빙! 샤오! 당신이 왜... 혼세마와? 니놈이 끝까지! 와! 봤어, 선호공! 방금 녀석이 샤오를 구했어! 어떻게 된 거지?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을 뿐이다.
그나저나 어서 질투마녀를 막아야 해! 너 정말 이상한데 이젠 대마왕의 부하가 아닌 거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건가? 혼세 마왕?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계속! 어리석은 것들, 네 녀석들끼리 다툰 꼴을 더 보고 싶지만 그 즐거움은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지. 암흑 속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주인이시여,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소서. 부활! 와, 도둑 부활 전자탄이!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